어제 야시장에서 그 지인분들 부탁했던 냉장고 바지 어제 못 사가지고 지금은 센트럴 뭐 페스티벌 거기 힐튼 호텔 아래에 있는 쇼핑몰 거기랑 저기 트리트니 야시장 너 거기 가갖고 한번 가격이 얼마인지 보려고요. 지금 호텔 아래에 있는 쇼핑몰에서는 250바 달래. 3개에 700바 주고. 아, 비싸요. 우리 나 전에 샀을 때는 100바시였거든. 그래서 송태호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뛰어 올라서 타면 됩니다. 송태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짐차야. 그냥 짐차인데 그냥 의자 이렇게 놔두고요. 발판에 타도 되고 그냥 지나가면은 사람이 있으면 서요. 그냥 손 들면 바로 서. 그거 내릴 때 10바 주시면 돼요. 10바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원에서 70원 사이거든요. 환율이 계속 변하니까. 바다가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다 오면 요 배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차합니다. 그냥. 아, 다 왔다. 보이면 이렇게 이렇게 서요. 길 옆으로 그냥 대요 차를. 이렇게 내리셔갖고 가신 다음에 기사님한테 커플컵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대형 쇼핑몰이야. 들어오니까 시원합니다. 그냥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서 아 시원해. 1층은 어떤 백화점이나 똑같아요. 화장품 같은 거 팔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네, 지하나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뭐 저렴하게 파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지하 먼저 가볼게요. 원래 친구들이랑 오면 하루에 한두 번씩 왔거든. 근데 이번 여행에서 저는 처음 옵니다. 지금 위층에 식당가도 많아갖고 많이 오는데 저는 일단 처음 이번엔 처음 오네. 다들 뭐 사오라고 했을 때 요구사항이 엄청 디테일해. 친구 하나는 타이거밤 파스용으로 사와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더워서 물건 찾을 겸 에어컨도 좀 쐬고 열기도 좀 식힐 겸 온 겁니다. 아, 요즘 많이 타는데 내가 원하는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없어요. 제일 원하는 건 없어요. 일단 힐튼을 벗어나겠습니다. 자꾸 힐튼이라 그래. 여기 위층이 위에가 힐튼이라 그런지 친구들도 여기 센트럴 뭐 페스티벌이라 안 해요. 그냥 힐튼 쇼핑몰이라 그러지. 일단은 나가서 가봐야겠어요. 뭐 다른 거 파는 대로 저 뒤쪽으로 나가야겠다. 지금은 마이키 쇼핑몰이라는 데로 왔어요. 파타야 비치 앞에 있는 건데요. 혹시 여기는 팔까 해서 옛날에 한번 여기서 싸게 산 적이 있어갖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고세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에어컨은 나옵니다. 에어컨은 나와요. 아, 여기는 여기는 주로 스포츠웨어 짭이네요. 거의 내가 찾는 건 저렴한 냉장고 바지인데 아직까지 안 보여요. 계속 찾고 있는데 찾기 너무 힘들어.
그냥 호텔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사야 되나 봐. 아, 더워갖고 못 다니겠어. 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걸로 찾았는데. 사드컵. This is free size? Yes. Only free size. Long, short. Short, though. Short. Do you have a short pants? Short, me, me, long. Little, I have, ne. But short, I have, ne. Only. Ah. One same, same. I don't have, I have, ne. So. 그럼 일단 이거를 사야겠어요. 괜찮아. 일단 가격이 마음에 듭니다. 일단 뭐 딴 데 가서 사도 내 차비도 들고 하니까 이건 마음에 드니까 한 4개 정도. 일단 여기서 4개 정도 사고요. 일단은 사다 달라고 했으니까 색깔별로 한번. 일단 4개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연찮게 여기 왔다가 지금 짧은 거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물건 남아있는 게. 이렇게 지금 세 개를 한번. 오케이. 네. 3. Not 4, 라. 너 달라. 오케이, 자, 300 baht. 일단 여기서 하나 사긴 했는데 색깔이 나디카 색깔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없어. 반바지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 다들 긴 것만 갖고 있는 거야. 원래 반바지 되게 흔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샀습니다. 오늘은 여기 야시장에 어제 못 산 바지도 살 겸 저녁도 살 겸 해서 다시 왔습니다. 아, 피곤해가지고 빨리 보고 가야겠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일단 냉장고 바지 파는 데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적네. 어제보다 사람이 적어요. 여기 5시부터 시작인가 그래서 그런가? 지금 이제 6시에 한 20분? 15분? 뭐 이 정도 됐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 제가 찾는 바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언더웨어. 네, 따뜻합. 왠지 여기 파네요. 아, 아까 씨 사기 맞았네. 따뜻합. 숏. 너? 오케이, 오케이. Around here. 일단, 파는 데는 찾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반바지이기 때문에 반바지 있는 것만 보고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반바지를 둘러보고 있어서 여기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요. 올해 반바지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원래 되게 많거든요 여기. 사드컵. 프리 사이즈. 링링. 여기 있어야 돼요 고무가.
1, 2, 3. 자, 그 다섯 개를 사보겠습니다. 와. 나. 아. 너무 높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사보겠습니다. How much? 6?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까 마이티 쇼핑몰도 싸다고 샀는데 여기랑 70바 차이 나요, 하나에. 아, 속았어 또. 여기 올 거야. 네, 사장님이 옷 엄청 추천하세요. 저 치마랑 사라고. 난 필요 없는데. 됐습니다. 거품카. 빅 사이즈 봉투. 빅 사이즈 봉투래, 막. 진짜. 이게 외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은연 중에 한국말이 막 나와요, 그냥. 빅 사이즈 봉투 달래. 하여간. 거품카. 아, 족발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족발이랑 엄청 비싸게 생겼다, 진짜. 생선튀김도 있고. 와, 이건 뭐야? 야, 하나 사볼까요? 사드컵. 파타이? 원. 파타이 하나 살라고 포장하려고요. 단골인가 봐요. 앉으니까 엄청 반가워하시네요, 사장님이. 바싸카오? 어머님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손놀림을 보여주시네. 간단 한번 보시고요. 겉밥 같은 건가 봐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거품카.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파타이 하나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야시장에서 살 목록은 이제 다 샀습니다. 이제 한 명 것만 편의점 가서 사면 돼. 어려운 것도 없어, 이제. 편의점에서 판대. 오늘은 요 산 거 파타이랑 돼지고기 돈가스 같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저녁을 먹겠습니다.